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김선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오늘은 그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고 우리 시장의 영향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가 일단은 브레이크를 좀 밟았습니다. 멈췄는데, 자, 실적으로 계속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던 뉴욕 증시인데 과연 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오늘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지금 잡혔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그 실적은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그 큰 재료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거기다가 이미 다우 같은 경우는 이 위드 코로나 정책에서 이제 컨택트와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해가지고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실물단들은 이제 자꾸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즉, 경기의 민감주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 오히려 거품이 좀 꺼지다가 오히려 지금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니까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간신히 지금 보합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다우라든가 S&P 500은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WTI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가 생각보다 이제 원유 재고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 거의 82달러대까지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잘못하면 이제 여기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미국 내에서도 이 너무 급격한 에너지 상승은 일단은 그 물가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심리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쉬어가는 약간은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다른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각종 그 민생 관련 이슈들이 있거든요. 미국 네. 내에서도. 근데 이게 지금 자꾸 그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게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네. 거죠. 미국 내에서 생각보다 이 정치적인 지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여기 최양호 고문님도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미국 내에서 이 상원과 하원이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상원에서 이 부자세, 즉 밀리언어 텍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입을 해서 바이든 행정부 너희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서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나의 당신들이 경기 부양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 더 이상 그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주는 건 좀 어려우니까 네. 새로 재원을 마련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하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건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쪼개진 거죠. 의견이. 의견이 쪼개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반발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일단 그 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 그야말로 억만장자들이죠. 미국 내 그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집단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 미국 내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그 각 그 사람들 간에 즉 각 입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좀 쪼개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게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은 자꾸 이 민생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사실 이게 12월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옐런 의장이 주장했던 그 셧다운이 지금 셧다운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치가 결국은 지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시는 이미 고점에 왔고 네. 여기서는 어느 정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서서히 하방 압력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되게 그 뉴욕 증시는 선방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점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 정치적인 이슈들 확인을 해봤는데 오히려 오늘 그러면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좀 선방을 해줬다. 어제도 잘 나온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증시를 좀 선방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자, 그 여기다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옵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새벽에, 어젯밤에 이제 BRD 같은 그런 그룹에서는 리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배터리 가격을 20% 이상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게 그 리튬 가격이 중국이 지금 현재 그 리튬 채굴권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한 전 세계의 한 70% 이상의 그 리튬 채굴권을 중국이 다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얘네들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테슬라가 헐스하고 해가지고 10만 대의 그 전기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 영향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우리도 좀 하락을 했고 미국의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는데도 우리는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의 뉴욕 시장 또 하락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개인만 매수하고 이 외국인하고 기관은 다 네, 양매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네, 가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그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류세라든가 각종 그 관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 전기 요금 동결 같은 그 각종 그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물가 안정 대책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 에너지 안정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이 연말까지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증시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이 실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이런 그 2차 전지 원자재들이 계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서 일단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 이쪽 관련주들에도 결국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우리 시장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의 이 부담 오늘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은 역시 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에 상승하면 우리도 상승은 하질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떨어지면 또 같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긴장하면서 출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